영어로 말하는 자유 절대 영어 학습입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심화학습 2를 진행을 합니다. 심화학습 2에서는요, 영어 문법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어느 나라의 언어를 하든지 그 나라의 문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말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영어가요, 그렇게 우리가 십수년 또는 수십년, 국가적으로는 100년을 영어를 학습했는데도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달 하면 한 달치가 나와야 되고요. 6개월 하면 6개월치가 나오는 게 언어입니다. 우리 애기들 보세요. 우리말을 배울 때 걔네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저절로 영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노래를 배울 때요, 한두 번 듣고도 바로 따라, 이게 모든 게 언어죠. 그런데 영어의 문법을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우리말 문법을 잘 공부 안 하듯이요, 영어 문법 또한 원어민들은 영어 문법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영어가 되지, 그게 모국어거든요. 영어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원어민들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말은 거의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천동설이 뭐죠? 15세기에 그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알았던 거죠. 그렇죠?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그 천동설 안에서도 모든 과학자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허망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것도요, 그와 같은 이치로 빗대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한 것이냐 하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영어를 이해하려고 배웁니까? 영어로 말을 하려고 배웁니까? 말을 하려고 배우죠.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인 겁니다. 즉, 한국 사람은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에서 영어로 하는 거고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에서 영어로. 그럼 결론이 납니다. 모든 언어는요, 그 목적이 대화하려고 배우는 것이라면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나가야 됐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린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십수년, 수십년 동안 영어를 한것 같죠? 사실은 안한 겁니다. 엉뚱하게 영어를 필요도 없는 이해를 했던 게 대한민국 영어였던 것이죠. 그죠?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울 때도 어떻게 돼요? 자국어에서 외국어니까 우리말에서 일본어로. 우리가 만약 중국어를 배운다면 우리말에서 중국어로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를 하는 건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문법이란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어의 문법을 도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든 모든 문법을 넣어서 그건 우리는 영어를 한글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필요 없는 걸 했던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했어야 돼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즉,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서 뭐가 적용되면 우리말의 영어 문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거죠. 우리말에서 영어 문법을 적용해서 영어를 말을 하면 지극히 단시간 안에 영어가 그냥 되는 겁니다. 몇번 넣었다 뺐다 해보면 바로 되는 게 영어 문법인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20년을 배워도 뭘 배웠는지 알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지금부터 그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영어의 문법을 한글에 적용해서 영어로 이해하는, 영어로 말하는 그런 문법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에서 영어로 영어 문법을 적용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어 문법은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 문법은 딱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싶어요. 많아야 네 개. 뭐냐면 공식이 있는 게 영어 문법입니다. 진행형, be 플러스 동사의 ing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죠. 수동태, be 플러스 pp죠. 이것만 문법으로 따지고 싶어요. 가정법도 공식이 있으니까 굳이 넣어준다면 가정법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외 것들은 문법이 아니냐고요? 문법이 아니고 싶어요. 왜? 그거는 우리말과 영어의 비교만 해가지고 요령이거든요.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지 문법이라고 굳이 생각할
건덕지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그 모든 걸 포함을 해서 십수년 동안 영어 문법 속에서 그냥 빠져서 허덕였던 거죠. 정작 배운 문법을 우리말에 넣어서 정작 말도 안 해봤으면서. 이해되시겠어요? 영어 문법은요 간단합니다.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우리말 문법에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영어로 한번 해보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특수 뭐 시험을 본다든가 뭐 그런 어떤 특수한 직종에 아주 세분화해서 영어를 꼭 해야 된다든가가 아니냐는, 그냥 우리는 대충 영어의 문법의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말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였었던 거죠.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장을 길게 하는 관계대명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김양섭 원장이 관계대명사를 모든 문법의 가장 앞에다 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안에는 수동태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완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 진행형 모든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문법 중에서 다루고자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뭘요? 영어의 문법을요. 자, 국문과 영문의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해는요, 모든 영어 문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한글과 영어의 차이를 헤아려야 돼요. 자, 한글과 영어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자, 남자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꾸밈을 당합니다. 자, 한글에서 뚱뚱한 남자, 영어도 뚱뚱한 남자, 뭐 영어 단어로 쓴다고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영어 부분은 영어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말도 영어도 앞에 위치합니다. 뚱뚱한 남자, 남자가 수식을 당한 이 이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이제 생깁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방 안에 있는 남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영어는 여기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남자, 방 안에 있는, 이렇게 현정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법칙을 발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자, 다시 하나. 남자는 남자인데 이제 절이 남자를 수식을 해요. 절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문장이라는 것은 동사가 섞여 있으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다? 어제 미국에서 온 남자. 우리는 뚱뚱한 남자, 방 안에 있는 남자, 어제 미국에서 온 남자 다 꾸며주는 말이 앞에 위치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뚱뚱한 남자는 앞에 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꾸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글과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쳐왔던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영어는 그냥 거의 문법 자체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영어로 해볼게요. 뚱뚱한 남자니까 뭐가 되겠죠? Fat man이 되겠죠. Fat man. 그죠? 방 안에 있는 남자는 man in the roo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이면은 절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말하면 돼요. Man came from America.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Man came from America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실까요? 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영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따라해보실까요? 뭐라고요? 두 단어 이상이 수식하게 되면 영어에선 뒤로 가게 돼 있는 거죠. 형용,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마실 물. 그러면 water to drink. 뒤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친구는 친구인데 놀 친구 어떻게 해요? Friend to play with. 뒤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국문과 영어의 다른 이치입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냐면요. 한글에서 미국에서 온 남자. 이렇게 절이 수식을 합니다. 절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동사가 있는 게 절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두 단어 이상이니까 남자 미국에서 온,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 미국에서 온. 근데 절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역순으로 그냥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꾸밈을 당하는 말을 용어로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man, 자, 더 맨 먼저 해야 되겠죠. 맨은 맨인데 남자를 먼저 해야 되겠죠. 더 맨.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미국에서 오늘 역순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Came from America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이 명사를 수식할 땐 반드시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면 무조건 who를 쓰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물이면 which를 쓰게 되어 있고요. that은 who와 which를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관계 대명사에 따라서 이제 what도 나오고 who's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그때그때 가서 익히면 되는 거고요. 이 it만 이해하시면 우리말을 할 때 점점 길어질 때 저절로 영어의 대입이 돼서 관계 대명사는 활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열 문장을 통해서 이 관계 대명사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말 문장에서 영어의 관계 대명사를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열 문장 하면요, 관계 대명사는 그저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who가 쓰이는 것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자를 안다 이런 단문장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I know the wo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탐을 사랑하는 여자야. 이렇게 여자가 설명이 되어질 때 이게 관계대명사, 이게 절이잖아요. 안다, 그 탐을 사랑한다는 동사가 들어가니까 이건 절인 거예요. 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탐을 사랑하는 여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들어가는 이치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Tom, the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이에요? 자, 관계대명사 절이,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 등장할 때는 선행사가 the woman이니까, woman이니까 사람이면 who 한 다음에 Tom을 사랑한다. 이렇게 영어로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loves Tom 하면 되는 거죠. The woman who loves Tom. 이 두 문장을 결합을 하면 관계대명사 문장에 들어간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전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탐을 사랑하는 여자를 안다. 자, 이 문장을 하게 되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I know the woman. 근데 어떤 woman이 who loves Tom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 아래 문장을 바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뭐죠? The woman이 빼니까 이것만 빼고 who loves Tom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I know the woman who loves To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 know the woman who loves Tom. I know the woman who loves Tom. I know the woman who loves Tom. 자, 또 다른 문제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차는 제임스의 것이다. 영어로 해볼까요? The car is James. 이렇게 나오죠. 자, 창문이 10개나 달린 그 차는 자, 그 차는 창문을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걸 하나를 온전히 한번 말해볼까요? The car has 10 windows.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차는 차인데 어떤 차예요? 10 window를 갖고 있는 차예요.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관계대명사, 이게 사물이야. 그럴 때는 사람일 땐 who, 사물일 땐 which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차는 이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창문이 10개나 달린 그 차는 제임스의 것이다. 이 문장을 하고 싶어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the car가 중복되니까 그것만 빼면 되는 거죠. 자, the car 어떤 차예요? Which has 10 windows. 창문이 10개 달린 그 차는 그 다음에 is James 하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The car which has 10 windows is James. 이 관계대명사 문법을 모르면 이 자체가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위치 어느 것이야? 10 윈도우를 갖고 있어? 는 또 제임스의 것이야? 막 그냥 혼용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끊을 줄 알면 된 거죠. 여기서 위치 has 10 윈도우는 더 카에 속한 것, 그죠?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 10 윈도우 10개의 창문을 가진 차는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 어디서요? 우리말에서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말에서 영어 문법을 쓸 수 있으면요, 영어 문장을 한글로 독해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쉬운 거죠.
이해되시겠죠? The car which has 10 windows is James. 하면 되는 겁니다. The car which has 10 windows is James. The car which has 10 windows is James. The car which has 10 windows is James. 또 다른 예문 가지고요. 그 책은 나의 누나의 것이다. 영어로 해볼까요? The book is my sister's. 이렇게 나가겠죠? The book is my sister's. 근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일까요? 그림이 많이 있는 그 책은 이런 이 말을 하고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the book has many pictures가 되는 거죠. 그런데 the book이 중복되는 거니까 the book을 설명하는 거니까 the book은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림이 많이 있는 그 책은 이렇게 역순으로 되는 거죠. 꾸밈을 받는 말이 나중에 나와야 되죠. 꾸며주는 말이. 그건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말식으로 해야 되죠. 그림이 많이 있는 그 책은 나의 누나의 것이다.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전체 문장 원하는 통문장이 뭘까요? 그림이 많이 있는 그 책은 나의 누나의 것이다. 이걸 영어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the book which has many pictures 한 다음에 is my sister's 하면 되는 거죠. The book which has many pictures is my sister's. The book which has many pictures is my sister's. The book which has many pictures is my sister's. The book which has many pictures is my sister's.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영어 문법을 많이 해고도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할 때 거의 적용을 못 해요. 왜? 우리 말에 넣어서 영어 문법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자,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한 남자가 때렸어요. A man hit the kid. 이렇게 됐죠. 근데 돈을 훔친 그 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돈을 훔쳤다를 생각하면 돼요. The kid stole the money. Steal, stole, stolen이니까 steal의 과거 stole 쓴 거죠. The kid stole the money. 근데 kid을 설명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which나 who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니까 who가 되는 거죠. The kid who stole the money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문장을 말해보자는 얘기죠. 돈을 훔친 그 아이를 한 남자가 때렸다. 자, 한 남자가 hit the kid. 한 남자가 아이를 때렸어요. 근데 어떤 아이예요? Who stole the money를 첨화하면 되는 거죠. A man hit the kid. Who stole the money? A man hit the kid. Who stole the money? A man hit the kid who stole the money. A man hit the kid who stole the money. A man hit the kid who stole the money. 요 정도 예제 네 개의 예제 정도만 갖고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계대명사가 바로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바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차는 차인데 삼성이 만든 차야. The car which was made with 삼성,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10개 달린 꼬리 10개 달린 여우, a fox, 그죠? Which has 10 tails. 뭐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로 인해서 모든 문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그는 나의 친구이다. 자, 너무 쉬운 문장이죠. The man is my friend. 뭐, 그 he든, 뭐, the man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를 생각하면 되죠. 자, the man has a lot of employees. 그죠? The man은 the man인데 어떤 the man이에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 남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who가 들어가겠죠. 사람이니까. 자, 한 문장으로 하면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는 나의 친구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행사가 주어일 땐 주어 자리에다 놓고 목적어 자리는 이 통으로 목적어 자리에다 놓으면 되는 거죠. 이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는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The man who has a lot of employees. 결론 말하면 되는 거예요. Is my friend 하면 되는 거죠. Is my friend. The man who has a lot of employees is my friend 하면 되는 거죠. The man who has a lot of employees is my friend. The man who has a lot of employees is my friend. The man who has a lot of employees is my friend. 어렵지 않죠? 다음.
음식은 맛있었다. 자, the food was good. Good. 우리가 물론 delicious도 많이 쓰는데 delicious보다는 구슬 많이 씁니다. 왜? delicious는 너무나 맛있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맛있는 건 good으로 많이 해요. 그 미국인이 만든 음식은, 음식은 음식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 미국인이 만들었어요. The food, 그죠? The American cook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the food을 음식, 사물이니까 which가 돼. The food which the American food 하면 되는 거죠. 그 미국인이 만든 음식은 맛있었다. 이 문장을 하고, 이건 주어죠. 선행사가 주어잖아요. 그럼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The food which the American cooked. 그 다음에 was good 하면 되는 거죠. The food which the American cooked was good 하면 되는 거죠. The food which the American cooked was good. The food which the American cooked was good. The food which the American cooked was good. 네. 다음. 나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앞에서 배운 실력을 한번 볼까요? 자, I have lost my bag 하면 되는 거죠. The bag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현재 완료의 결과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결과되어진, 그래서 지금 가방이 없어. 이럴 때는 have lost를 하면은 그 뉘앙스가 더 살아나갑니다. 물론 그냥 과거로 말해도 되는 거죠. I lost the bag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포인트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설명하는 거니까. 자,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일까요? 아버지가 어제 사준 가방이에요. 그러면 the bag 어떤 가방이에요? My father bought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물이니까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The bag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로 얘기를 하면 나는 아버지가 어제 산 가방을 잃어버렸어. 자,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가 주요. 목적어의 선행사가 꾸밈을 다는 말이 목적어에 있는 거, 주어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먼저 말하면 되는 거예요. I have lost the bag. 근데 어떤 bag이에요?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I have lost the bag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근데 보통 정관사 더의 용법 중에서요, 한정된 말일 때는 더가 붙어요. 즉,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에요? 아버지가 어제 산 가방이라고 한정되실 때는 보통 명사 앞에 더를 붙입니다. 어를 안 붙이고요. 보통 거의 70-80%가 더를 붙인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에는 거의 다 더가 붙는 겁니다. 왜? 한정된. 더, 정관사 더의 7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정된 용어일 때, 한정되었을 때 더를 붙인다 이 말이죠. I have lost the bag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I have lost the bag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I have lost the bag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I have lost the bag which my father bought yesterday. 우리는 치킨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단문장. We ate the chicken. 자, 치킨은 치킨인데 어떤 치킨이에요?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치킨이에요. 자, 치킨. 근데 엄마가 시장에서 사왔어. Mom bought in the market.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면 치킨이 꾸밈을 당했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야 되겠죠. 하나로 하면 우리는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치킨을 먹었다. 이 문장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목적어죠. 선행사가. 그러면 그냥 주어서 말하면 돼요. We ate the chicken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We ate the chicken. 그 다음에 which mom bought yes in the market 하면 되는 거죠. We ate the chicken which mom bought in the market. We ate the chicken which mom bought in the market. We ate the chicken which mom bought in the market. We ate the chicken which mom bought in the market. 자, 그다음 그 여자는 불고기를 먹었다. The woman ate 불고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가 수식되는 거죠. 불고기가 수식되면 불고기가 이제 뒤에 붙는 거고요. 이 설명이 그 여자가 수식돼 어떻게 수식될까요? 어제 캐나다에서 온 그 여자. 자, 그럼 그 여자가 캐나다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The woman
came from Canada yesterday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또 원문이 수식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 문장은 어제 캐나다에서 온 그 여자는 불고기를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현행사가 주어가 됐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다 놓으면 돼요. 그걸 먼저 말하면 돼요. 그 전체를 갖다가 the woman who came from Canada yesterday 한 다음에 나머지 ate 불고기 하면 되는 거죠. The woman who came from Canada yesterday ate 불고기 하면 되는 겁니다. The woman who came from Canada yesterday ate bulgogi. The woman who came from Canada yesterday ate bulgogi. The woman who came from Canada yesterday ate bulgogi. 자, 다음. 내 딸은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한다 이런 단문이 있어요. My daughter wants to wear the dress. want의 s가 붙은 건 뭐죠? 일반 동사가 현재일 때는 주어가 3층 단수일 때 S 붙이는 거죠.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예요? 엘사가 겨울왕국에서 입었던 드레스입니다. 그러면 dress, Elsa wore in Frozen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the dress가 꾸밀 당하는 말이니까 사물이니까 which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볼까요? 내 딸은 겨울 왕국에서 엘사가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싶어 한다. 자, 주어는 내 딸은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선행사는 목적어예요. 그러면은 주어를 먼저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말하면 되는 거죠. My daughter wants to wear the dress. 한 다음에 그대로 관계대명사 문장을 which Elsa wore in Frozen을 하면 되는 거죠. wore in Frozen. My daughter wants to wear the dress which Elsa wore in Frozen. My daughter wants to wear the dress which Elsa wore in Frozen. My daughter wants to wear the dress which Elsa wore in Frozen. My daughter wants to wear the dress which Elsa wore in Frozen. 자, 이번 강좌에는요. 열 문장의 우리말 예제를 통해서요. 그 어려운 관계대명사 문법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영어의 문법은 우리말 문장에 넣어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몇 번 연습하면 그냥 통달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 아무리 해봐야 미궁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수능고사를 본다든가 토익을 본다든가 그건 뭐 저는 노타치예요. 그건 뭐 더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체제로. 그러나 예, 절대 영어에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고 싶은 우리말을 얼마든지 영어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예,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절대 영어가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영어가 추구하는 이 문법이 오히려 더 영어 문법을 확연히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내신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의 학은 김양석 원장과 했던 겁니다. 나머지 99%의 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습을 하지 않으면 이 학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문장을 바로 영어가 나올 때까지